손흥민은 지난 7일 펼쳐진 아시아 축구 연맹 AFC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4강 경기에서 손가락 두 개의 붕대를 한 채 경기를 뛰었는데요. 당시 손흥민의 부상 이유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4일 전말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의 논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강인, 정우영, 서령우 등 젊은 선수들은 팀 내부 결속을 다지는 저녁 식사를 빠르게 마친 뒤 탁구를 치러 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저녁 식사를 벗어난 이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제지하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의 말을 듣지 않았고 화가 난 손흥민은 이강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도 주먹질을 하며 손흥민에게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주먹에 맞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손흥민과 이강인을 떼어놓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손가락 두 개가 탈구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SNS를 통해 1차 사과문을 낸 이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탁구는 고참급들도 함께 참여했으며 그 이전에도 해오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아직 추가 입장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강인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유학을 떠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잡힌 한국 스포츠계와는 조금 다른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유튜브 채널인 슈치타에 나가 이강인이 말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보단 진짜 훨씬 편해졌죠. 저도 어린 선수인데 어린 선수들한테 좋아졌죠, 많이. 지키는 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지키는 선이 있는데 제가 가끔 선을 잘 넘어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외 나가 있어가지고. 해외는 그런 분위기 없어요? 해외도 되게 심해요. 아니, 나는 이건 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 미국은 다 친구야. 뭐 유럽 가면 뭐 다 친구야.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어쨌든 무대를 해야 되는 거고. 무조건 네. 저 17인가? 18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 저보다 14살 많은 네. 선수가 있었어요. 그럼 맨날 뭐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네 아빠 됐을 수도 있다고. 똑같네. 야, 이거 한국이랑 똑같네. 맨날 그러고 뭐만 하면 네가 제일 어리니까 네가 먼저 해. 똑같네. 똑같아요 그냥. 이강인에 대해 조금만 안다면 평소 돌발적인 발언과 행동이 잦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잠재력과 그의 비례에 성장하는 실력으로 독특한 개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경우 길어진 합숙 기간으로 이강인의 돌출 행동이 누적 효과를 발휘하며 선배들 사이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임계점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게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강인의 과거 영상들이 빠르게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5년 전 96년생인 황인범과 김민재가 01년생인 이강인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날 벤치에서 에어팟을 끼고 있는 이강인을 향해 황인범이 팬분들 계신데 이거 빼야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민재도 빼고 인사해야지. 여기 한국이잖아 라고 거드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강인은 웃기만 할 뿐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미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동료 선수와 선배들이 말하는 이강인의 인터뷰 내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정상이죠, 비정상 강인이. 그 이제 가끔씩 이제 살짝 선을 살짝씩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가. 예를 들면요? 강인이는 이제 저희 좋다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건데 아무래도 대회 중이다 보니까 각자 서로 예민할 때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강인이는 모르고 장난을 치는 거죠. 이제 형들이 가끔씩 화날 때가 있는데 강인이는 그걸 모르니까 저희는 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눈치 없는 막내가 네, 선만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강인이한테 얘기는 못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인이 정상적인 애는 아니고요. 아마 안 좋게 그런 게 아니라 강인이도 뭐 선을 좀 넘는 경우가 있죠. 인터뷰하는데 제가 울었다고 인터뷰했는데 왜 우냐고 옆에서 계속 깔짝깔짝 대가지고 근데 제가 먹고 싶었지만 참았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막 세훈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응징해버렸습니다. 뭐 강인이 뭐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그냥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한 번씩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욱할 때는 그래도 좀 따로 불러서 같이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선배들이 저렇게 착하게 대해주는데 5살 위에 형들 말을 저렇게 무시하는 것도 대단함. 아무리 싸가지 없는 애들도 5살 차이 나는 선배들 말은 듣는 척이라도 한다. 5살 차이면 20대 사이에선 진짜 큰 차인데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형들이 착해서 망정이지.
와, 저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실실 웃으면서 듣지도 않아. 진짜 뺀질뺀질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오은영 말고 강영욱한테 맡겨야 한다는 댓글이 제일 웃김. 옆에서 저렇게 착한 형들이 말해주면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인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함. 저런 선배가 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손흥민과 이강인의 마찰이 있었던 이후 다음날인 4강 요르단전에 앞서 물병 던지기 놀이를 하는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의 모습인데요. 영상에서 세 선수는 주변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물병 던지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영상은 세 선수가 주장 손흥민과 탁구 갈등을 빚은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7일 토트넘 훈련을 마친 뒤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손흥민의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기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을 털고 다시 사인했으나 여전히 그가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소속팀 복귀 후 출근하는 모습이라며 영상이 공개되며 네티즌들은 한번 밉상 박히니까 뭐래도 꼴 보기 싫구나, 꼴 갑시다. 보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고개라도 숙이고 나오지 휘파람까지 쳐 불어대는 거 보니 멘탈 뒤지네 등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국가대표 감독에서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4강까지 가며 본인은 잘했다고 차평하며 4강 패배는 선수들의 잘못이 크다라고 말하며 자화자찬하는 꼴을 보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한편 이강인을 모델로 세운 KT와 쿠팡플레이는 이강인의 사진을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으나 최근 논란을 인식하면서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과 방송계에서도 이강인을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페이스북에 한국 축구판은 꼭 지금 하는 짓이 한국 정치판의 복사판이라며 선후배도 없고 욕설만 난무하고 서로 책임 회피만 급급하고 내 탓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금 떴다고 아나무인해 가족회사나 차리고 축구장에서 번거지 쓰고 패션쇼나 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렇게 축구하니 이길 수가 있겠냐라고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단전 패배 후 손흥민의 모습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해당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